틀림없어요. 그놈들 길 막고 레이싱한 거예요. 그러면은 불법 도로점령 맞습니다. 최고 징역 2년이에요. 사람 다친 건요? 지금 혼수 상태예요. 상해는 적용이 안 돼요. 도로교통법 위반만.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지금 그놈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. 그래도 상해죄는 성립이 안 돼요. 민사로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잡을 수는 있겠어요? 아 글쎄 거기가 CCTV가 없는 구간이라 일단은 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기 아주머니, 저 이 앞 도로에서 젊은 애들이 자동차로 경주하는 거 못 보셨어요? 그 이틀 전 새벽이에요. 못 봤어. 아이고 그 시간에 자야지 누가 돌아댕기나? 그쪽으로 안 가는데 거긴 너무 외진데라 정보자 안 돌려요. 홍교 없어요. 코날 찰야 없어요. 아, 철야가 없었다고요? 아, 고맙습니다. 아, 글쎄 잘 만났다고 뭘 확인까지 하고 그래. 아이고, 못 믿어오니까 그렇지 이놈아. 아무튼 자기 전에 잘 자라고 문자 한 번 더 보내. 뭘 그런 섬세한 코치까지 해. 해. 아, 잔말 말고 보내. 끊는다. 오늘 무척 즐거웠다. 잘 자고 또 보자. 좋은 꿈 꿔. 차단할게요. 어, 이 또라이. 좋은 꿈 꾸려는 거 봐. 어, 정말 인간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현실에서도 차단을 먹이지? 그래, 증거를 보여줘야 돼. 내가 아저씨랑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. 그럼 단념할 거야. 청남이 뚝! 완전 똥 밟은 기분? 오케이! 바로 그거야.